근현대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대선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덕승총림 수덕사에서 한국불교의 미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네 번째 백만원력결집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수덕사는 이와 함께 수건불사였던 유물전시관 상향식도 함께 열어 앞으로 불교문화재 보존과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백만 원력 결집 불사, 그 네 번째 법석이 덕승총림 수덕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수덕사 주지 정목스님은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2009자 7,200만 원의 백만 원력 결집 불사 동참을 약정했습니다. 고사리 손에 들려진 바로 저금통이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전달되고 경내 황화정루를 가득 메운 사부대중들이 손에 들린 전화기로 ARS 동참도 이어갔습니다. 법석에 오른 원행스님은 선종 가풍 종지 사찰의 동참으로 만개할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결실은 결국 각 교구로 회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말사 주의심들이나 신도분들은 총무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교구나 이러한 권역별로 외양원이나 또는 새로운 큰 포교당을 지어서 그 교구에서 운영하도록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운영위원들이 위촉되고 선언문과 발언문을 마음속에 새기며 사부대중 모두는 100만 명의 원력보살로 한국불교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서원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불교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대승의 원력을 보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이 보살이 되고 내 자신이 희망이 되며 내 자신이 신심의 꽃이 되어야 합니다. 법회 직후 수덕사는 총림의 수건불사였던 유물전시관에 들보를 올렸습니다. 상향식에는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덕승총림 방장 우송스님은 성기 가득한 법어로 상향에 이은 전시관 건립 원만 회향을 기원했고 지역민들은 전시관이 관광문화 자원으로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완성입니다. 본심으로 돌아오면은 완성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어코 성공을 합니다. 전시관을 통해서 우리 뛰어난 불교 문화를 널리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늘상 일상에서 가깝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면서 충청남도를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문화 관광장으로서 유물 전시관은 3,600여 평의 대지에 연면적 659평,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016년 국고 보조금 확정 이후 이듬해 5월 사업이 시작돼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수덕사는 유물전시관에 들보를 올리며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덕승총림 수덕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